강진을 경험했던 포항 시민들 가운데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다행히 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치유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포항에 들어섰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포항 강진의 진앙지인 흥해읍 망천리에서 온몸으로 지진을 경험했던 정기환 씨. 지진은 멈췄지만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스트레스 증세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면 유도제와 신경 안정제를 먹고 견뎠습니다. 3시만 되면 두통이 나노. 3시, 4시 사이에 머리에 항상 미미가 들어있어요. 심할 때는 아주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래 흔드니까 웽웽웽웽 하니. 정 씨처럼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뇌파로 스트레스를 파악해 음파 반신욕기 등을 활용한 치료와 명상, 음악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치매 증상이나 이제 인지 기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중도 이런 것도 많이 낮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진 당시 심리 상담을 받았던 8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대한 불안함과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지만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불신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상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화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마음의 분노와 실망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아직도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이종우입니다.